자, 여러분 대진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자, 월요일 네 명. 월요일 네 명 하는 게라고 하나씩 해야죠. 하나씩. 자, 펜. 자, 자, 준비됐습니다.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7일 월요일. 27일 월요일 첫 번째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하잖아?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씩. 자, 지금 여덟 분. 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총 16분입니다. 천안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김기혁 선수입니다. 김기혁 선수. 월요일. 월요일. 자, 그리고 28일 화요일 날 들어가는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혁 선수 보고 있으시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청량리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임태수 선수입니다. 임태수 선수. 자, 수요일. 자, 수요일. 오늘 쳤던 분이십니다. 저 천호동에서 오시는 분이시죠? 김진태 선수입니다. 수요일. 김진태 선수. 수요일. 자, 목요일 날 70분입니다. 마오야, 너는 목요일만 걸리는구나. 자, 노마오입니다. 노마오. 목요일. 목요일. 자. 자, 이러면, 자, 다음 또 월요일, 월요일로 다시 들어가서 김기혁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월요일 주에 두 번째로 누가 들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안산에서 오시는 동호인이십니다. 극적으로 차명중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돼서 3등을 했었던 분이 올라와서 뽑혔던 분이죠. 최명진 동호인입니다. 동네 바보형.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28일 화요일날 임태수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조입니다. 거기에 같이 치실 분은 용인에서 오시는 오늘 쳤던 최연길 동호인입니다. 예, 분호입니다. 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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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호라고 적어줘. 여기다 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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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29일 수요일 김진태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조에 들어갈 두 번째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달이다 이 자식들아. 자, 진태형이었습니다. 김진태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당달형이 들어갔습니다. 야, 진태형한테 가락구를 잡이고 있네. 넌 죽어서 나 가락구 잡아줘. 자, 그리고 30일 목요일날 노마워가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목동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목동이 어디죠? 자, 방구인 있어. 중에 눈이 거의 제일 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신대권 선수입니다. 대권이 형! 목요일에 걸렸어요! 노마워네! 노마워랑 칩니다, 노마워. 자. 눈이 그짱 크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월요일로 가서. 월요일. 자, 김기혁, 최명진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월요일 조의 세 번째 타자 뽑겠습니다. 두둥. 두둥. 군산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양빵당구의 BJ. PBA 챔피언 출신 최원준 선수입니다. 예, 최원준. 김기혁, 최명진, 최원준. 야, 셉니다, 쎄. 쎄요. 자, 그러면 28일. 28일. 화요일. 화요일. 임태수, 최연길, 그 분호. 임태수, 분호 동호인이 포함되어 있는 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혹시 윤용재, 용재형하고 연길형 같은 그거, 그 친구거든. 같이 회사하고. 두둥. 보겠습니다. 연희동에서 오고 있는, 왔었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영건 오태준 선수입니다. 자, 임태수 선수, 분호 동호인, 오태준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정해졌습니다. 자, 자, 당달. 야, 그리고
수요일 김진태 당달이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타자를 뽑도록 누굴까? 하겠습니다. 두둥. 자, 앙지는 아니다. 앙지는 안 된다. 앙지는 안 된다. 앙지가 좋지 차라리. 분당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1등을 했었던 아마추어 신분으로 윤용재 동호인입니다. 자, 김진태 당달 윤용재 동호인. 자, 노마우어. 자, 그리고 선수. 목요일 노마우어 신대건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조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PBA 선수 엄상필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자, 노마우어 신대건 엄상필. 오, 대건 형하고 상필이 형은 같은 주였었잖아. 그치. 야, 또 붙었게 됐어요. 또 붙었어요. 웃겨. 여기도 웃겨. 여기 이상해 나면 웃겨져. 어, 그러네. 자, 같이 뭐, 같이 자 다시 가죠. 월요일로 돌아가서 김기혁 선수, 최명진 선수, 최원준 선수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얍! 저쪽 부천 쪽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뽀빠이 이홍기 선수입니다. 야. 이홍기 선수. 야. 자, 그러면 월요일에 확정이 됐죠. 김기혁 선수, 최원준 선수, 이홍기 선수, 최명진 동호인 올 다이다입니다. 네, 아우 빡세요. 자, 그리고 화요일 임태수 선수, 최영길 선수, 아, 최영길 동호인, 오태준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네 번째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저의 사부님. 강남역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집이 강남역이에요. 저의 사부님 정성윤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임태수 선수, 분호 동호인, 오태준 선수, 정성윤 선수 이렇게 네 명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달령에 포함되어 있는 수요일조 김진태 선수, 윤용재 동호인, 여기 동호인이 두 명이에요. 자, 여기에 포함된 여기 선수를 싶지. 뽑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은 어? 세양지가 안 보이는데? 세양지하고 이상대 선수 당달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앙지가 뽑혔습니다. 야, 그러면 동호인이 무려 3명이에요. 동호인이 무려 3명. 자, 그러면 여기 이상대 선수 아닌가요? 이상대 선수죠. 자, 당연히 이상대 선수겠죠. 자, 이상대 선수, 엄상필 선수, 신대건 선수, 노마우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야. 야, 우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둘이 붙었고 이렇게 붙었는데? 어. 그잖아. 야, 자, 쪼갱이 정리를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월요일, 김기혁, 최명진, 최원진, 이용기. 화요일, 임태수, 분호, 오태준, 정성윤. 그리고 수요일, 김진태, 당달, 윤용재, 세양지. 자, 목요일, 노마우어, 신대건, 엄상필, 이상대. 딱 봤을 때 가장 죽음의 야 죽음의 조. 땡큐 태학전공님 10개 쌉싸비스. 전부 다 어렵다. 해대표 상대 이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상대 있죠. 당구 큐대에서 상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기 우림에서요 상대 두 자루를 이벤트로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일찍 킬 겁니다, 여러분. 8시. 8시 전에 킬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승, 준우승 맞추기 이벤트예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셔도 됩니다, 사실. 확인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날 월요일 날 일찍 오셔서 자,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이니까 뭐 각 조에, 한 조에서 우승, 준우승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각 조에서 우승 준우승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각 조에서 한 명씩만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승 준우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승 4강도 다시 대추첨할 거니까 4강도 다시 대추첨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승 준우승 각 조에 한 명씩 잘 선별하셔서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상대냐면요. 아근이의 그 컬리 타나 컬리 타나 컬리 상대라고요. 50만 원에서 60만 원 나가는 상대고 하대가 어떤 하대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커스텀을 해줍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맞춰서 뭐 레디얼이면 레디얼 플랫 13 어떤 거든 간에 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걸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제가 픽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맞히시면 돼요. 해픽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잖아요. 뭐, 주깨스 픽하고 뭐, 당달형 픽, 믿음 안 가잖아요. 확실하게 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대, 여러분들이 쓰시는 하대에다 맞춰 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큐가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지인분, 큐 있으신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선물로 드려도 되고, 뭐 저렴하게 파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분 상대로 맞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 개인큐 없으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개인큐 사면 그다 꽂으면 돼요. 예. 예. 근데 쪼픽을 피하고 가야 하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렇게 대진표가 다 확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6강전을 해서 하루에 한 명씩만 선별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지난 금요일날 4강 4강 결승을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시겠죠? 네. 월요일 마감이 언제까지냐고요? 방송 시작하기까지입니다. 방송 스타트 할 때부터입니다. 방송 스타트할 때 9시까지 마감이에요. 9시 마감. 저희가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을 킬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픽을 드리고,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개인 생각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두 분께 타나 컬리 상대를 이벤트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4강은 재추첨입니다. 재추첨. 4강 정도 재추첨으로 할 거예요. 누구랑 걸릴지 몰라요. 4강도. 4강도 한 명씩 뽑히면 그 네 분에서 섞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금방이죠. 뭐 1분이면 끝나겠죠. 그거는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